Sean present! Hi everyone. Welcome to my first video. This channel is dedicated to Wake 1 trainees Park Hongbin, Lee Jongmin and Moon Jongmin. You probably know them from Mnet's survival show Boys Planet. They recently opened up Twitter and Instagram accounts, and they did a live to celebrate reaching 100k followers on Instagram. Please follow them and support them, as they are all really talented and hardworking. Anyways, this is a compilation of some of the funniest moments that happened during the live. Enjoy! Also, I'm sorry if the quality is bad at times. It's not my fault, it's Wake 1's Wi-Fi dot dot dot. 체리피스 해줘. 체리피스가 뭐지? 이거 갸르피스 아니야? 아 체리피스 이거다. 아, 그래 나 몰라. 모르는구나. 무슨 유행, 피스면 다 이건 줄 알아. 유행 모르는구나. 뭐가 많아. 뭐야 뭐 어떻게 알아. 여기 잔머리처럼. 이거야? 아니? 이거 이거 잔머리처럼 이렇게. 잔머리처럼 이렇게? 아 이거 루피피스래. 아 죄송해요. 나 괜히 안 해줬겠네. 그럼 뭐야? 체리피스 뭐예요 여러분? 그 체리피스 뭐지? 뭐예요 여러분? 알려줘. 반대라는 데? V를 뒤집어야 된대. V를 뒤.. 이거예요? 이건가? 이건 A 이거 하는 거 아니야? V를 뒤.. 이거예요? 이건가? 이건 A 이거 하는 거 아닌가? V를 뒤집어야 된다. V를.. 뒤집어야 된다? 이거예요? V를.. 뒤집어야 된다? 이거예요? Correct! 아 이렇게? 이거야? 아 이거야?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체인 모양이다. 체인 모양이다. 오케이 오케이. 체인 모양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정연아 라이브 끝날 때까지 내 남친은 할래. 어떤 정연인가요? 문정연 둘 다 해줘. 문정연 둘 다 하라고. 안녕. 안녕. 왜 강제인데? 야 내 의견도 좀 생각해줘. 뭐? 아니요. 베스킨 라빈스. 각자 베스킨 라빈스 베스트 있나요? 저는 이상한 나라의 손바닥. 어 진짜? 응. 달콤한 거. 완전 진짜 손바닥 맛이다. 응. 형은요? 나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오. 이름 그거야? 응. 진짜. 왜? 아 랩하는 줄 알았어. 랩처럼 하긴 했다. 저는 근데 여러 개예요 저는. 민트 초코도 좋아하고. 그 엄마는 외계인도 좋아하고 프랭크? 아 하나만? 아니야 아니야 프랭크도 아니야 이런 거 할 때는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하나만? 최애를 하나 어떻게 불러. 난 파인트 사서 여러 개 담아먹는단 말이야. 아니야 아니, 하나 진짜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도 다 좋아해. 근데 하나만 얘기해. 3, 2, 1 나는 아마 완전 나 진짜 구슬 아이스크림이 저는 민트 초코로 하겠습니다. 민초? 네 민초 맛있지. 아니야 바꿀래. 초코나무 스프라이트. 초코나무. 네. 이제 못 바꿔요. 저는요. 이정현은 저랑 이제 입사가 얼마 차이가 안 났어가지고. 맞아. 그때 아무튼 약간 사과. 그때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진짜 독특했어. 그때 펌을 해가지고. 어 진짜 짱이었어. 해가지고. 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 아니 이게 펌을 했는데. 펌을 하면서 머리가 너무 머리를 기르고 있었어. 아 뒷머리도 길렀었어. 아 뒷머리까지 완전 울프로 길렀어. 막 피어싱도 막 다다다다 있었고. 어, 맞아 맞아. 그랬었죠. 그래서 아 이 친구 무섭네. 얘들아 혹시 번지 점프 해보실 생각 있어요? 이거 공약으로. 저 우리 옛날에 무섭던 게 중에서 저 넘어서 아 아니 뭐 자유로 자유로 탔었네. 하나 안돼 어떻게 돼? 제가 눈을 볼 때는 3초 정도. 3초 10초야. 제가 내려 드르르 이렇게. 살짝 오늘 같은 느낌 많이 많이 와서. 번지 점프는 진짜 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할 것 같은데. Oh my god! Oh jeez! Oh my god! Oh my god! 이정 할 수 있는 악기 있어? 할 수 있는 악기요? 리코더. 어. 오카리나. 리코더. 플루트 배웠어. 둘 중 한 군데 살아야 된다면 바퀴벌레 나온 숙소 vs 귀신 나온 숙소. 저는 귀신 나온 숙소. 저도 귀신 나온 숙소. 전 귀신 보고 싶어요. 귀신 보면 잘 된다 하잖아요. 저 귀신 안 무서워해서 귀신 나온 숙소. 나도 귀신 별로 안 무서워. 바퀴벌레는 아, 징그러워. 박한빈 씨의 스킨십은 왜 무서운 거죠? 설명해 주세요. 아니 이거 아까부터 안 읽고 있었는데 제가 어깨에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왜 질문을 자꾸 왜 무섭냐면요 막 덮쳐요 한빈이가 막 뛰어와요.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제가 뭔지 알지? 맞아. 그냥 침대에 앉아있으면 거의 진격의 거인 무서워. 그랬으면 무서워. TMI 저 하나 갑자기 생각났어. TMI는 제 비밀번호가 제 비밀번호는 3333. 그냥 3333. 고마워. 후주? 셔츠? 어, 저 두부 관련된 거 진짜 많이 셔츠가 마감! 나 좀 긴장상해. 아니야 미안해. 내가 너무 안 하려고 하면 자꾸 미안해. 너네끼리 자꾸 오면 진짜 나 속상해. 진짜 미안해. 어. 사랑하는 거 알지? 어, 말해 알지. 나 이거 이러고 있다. 강코쿠 료쿠 모르겠어. 한국 지나갔어. 지났죠. 왜? 아, 4월 5월 아니야? 저희 같이 광고도 갔잖아. 그래. 그때 4월 5월? 4월 5월 아니야? 야. 재밌는 질문이 뭐야? 6월 아니야. 형이랑 같은 날이. 얘들아? 아 그래? 아, 얘들아. 아, 저 3월이야. 얘들아? 진짜. Meanwhile. 그때 4월 5월? 4월 5월 아니야? 야. 재밌는 질문이 뭐야? 6월 아니야. 형이랑 같은 날이. 얘들아? 아 그래? 아, 얘들아. 저 3월이야. 얘들아? 진짜. 얘들아? 네. 재밌는 질문이 올라왔어. 재밌는 질문. 어, 챌린지 센터의 기준. The challenges Jonghyun is referring to were posted on their Insta. Please check them out and don't hesitate to follow them. As they said, they would give us a surprise once they reach 150k followers. 맞아 이거. 우리 이거 둘이 라이브 이러면. 아 그래. 너, 너 궁금했어. 너 궁금했어. 형이 우리 너 우리 뭐라고 전해져 있어. 너네 나 뭐라고 전해졌는데? 나 그때 라방하고 봤긴 했는데. 어. 그냥 한빈이 형이었어. 얘는 한빈이 형이고 나는 박한빈이. 빈이야? 어. 어디보자 어디보자 김태현 재배원이고 김태현 가로열고 재배원 전복다 김태현 문정현은 문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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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문정형으로 저장을 했냐면 일단 의미가 있구나. 아니 오타 아까 났는데 제가 그냥 오타 남대로 그냥 저장을 해버려요. 아 너 원래 약간 그런 스타일. 네 그리고 이정현은 이정현. 진짜 너무하다. 아니 저는 의미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번호를 저장할 때 뭐 같이 방송 나왔던 친구 나오면 땡땡땡 보이스플레이. 아, 회사 친구 나오면 어디 땡땡땡 뭐 어디 그룹이다 그럼 뚱뚱뚱 누구누구 이렇게 그냥 저장을 해버려가지고. 나도 약간 근데 이 스타일이긴 해. 응. 근데 너네 둘만 예외였어. 나는 나머지는 다 이름이야. 김태는 너네 그만큼 특별하다는 거지. 태룡이 나오고 나 보실게. 잠깐만 민석이. 태룡아 민석이는 그 전 회사 같이 다녔어가지고 그 회사 이름으로 저장돼 있어. 테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 넣으면 그냥 안 넣고 저는 그냥 테레형. 김테레네요. 그래 김테레. 정현아 사랑해. 어떤 정현인가요? 투쟁현인가요? 사랑합니다. 정현? 우리 이제 약간 이렇게 정해놓자. 정현아라고 하시면 저희 둘 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그래요. 둘을 호칭으로 이제 받아들일게요. 근데 성을 붙이시면 이제 나눠 말하시는 거고. 이정현이나 아니면 이정문정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눠주시면은 저희가 그래서 정현아 오늘 악세사리 개수는 이라고 하셨으니까 저희 둘 다겠죠? 그렇죠? 저는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한 하네요 오늘은. 반지는요? 이게 오늘도 이제 싹 이제 매일매일 갈잖아 내가. 네, 바쁘잖아. 네. 오늘도 바꿨어. 반지도 포함인가요? 아니네. 12, 13, 14, 15, 16개 더 많아졌네. 목걸이도 포함인가요? 17개 야! 거의 많아. 어. 저는 딱 3개입니다 이쪽에 팔찌가. 3개 있어요. 좋습니다. 야 이거 네. 박한빈 아들 vs 아들이 박한빈. 와 이거 좀 역대급 질문인데요? 내 아들이 돼. 어! 아니면 아들이 나냐? 잠깐만 이건. 잠깐만 이건. 반응이 왜 이렇게 싫어하는 반응이야? 이번에 나가라. 일단 혼자 할게요. 일단.
인장은 핫서머 이상 비하인드 궁금해요. 이 원래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핫서머 이상이 원래 진짜 약간 살색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보였어요. 약간 그 검열이 된 거죠. 조금 좀 많이 가려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진짜 다 보였어요. 진짜 둘 다 보였어. 진짜 너무 심했어. 그래서 막 이거 진짜 가능? 했는데 한빈이한테 뽀뽀 당하면 무슨 기분이야? 아 근데 뭐지 방송 숙소에서도 아, 맞아. 아니 방송 숙소에서도 제가 그 짱대 너무 애기애기하고 갑자기 그때 뭔가 그 약간 진짜 약간 애기 냄새 날 것 같은 그때 제가 뽀뽀동해졌어요. 네 맞아. 살이 좀 쪘었나? 네.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때 엄청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괴롭혔죠? 그 숙소에서 한빈이 형뿐만이 아니라 몇 명한테 당했어요. 그 맨날 싸웠어요, 걔네. 볼뽀뽀를 당했어. 네, 네. 네. 내가 할 거, 나, 이러면서. 근데 막 저희는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문정현이 지쳐 있고 이정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는 항상 어떻게 쳐다보냐면. 맞아. 얘는 아 얘는 빨리 아 얘네 얘네 뭐지 이정현은 문정현이야. 맨날 제 저랑 어떤 다른 친구들이 막 찾아가서 이정현한테 막 뽀뽀할 거다 내가 할 거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정현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얘도 약간 빨리 가줬으면 좋겠다 나가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방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할 거라고 이러면서 막 많이 싸웠었어. 태령도 내 태령도 뭐? 아까 그 숙소 테레랑 나랑 많이 아니지 테레랑 나랑 약간 협상을 아 협력 관계 아 협력 관계 아, 너가 왼쪽 개 내가 오른쪽 할게 이런 제가 아빠라고 그거 좀 안 돼요 다시 슬래시 줄게요 모닝콜 해주세요 모닝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닝콜 몰라 뭐야 그냥 알림처럼 일어나 뜨르르 일어나 이런 거 아니야 아까 약간 저부터 하자면 모닝콜? 제가 하나 해줄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이게 모닝콜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야 이게 대단해 진짜 그냥 맞아요?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진짜?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래잖아요. 황당. 아, 진짜로. 아, 죄송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지 않아? 모닝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가 내 스타일인 거지. 그치. 너네는 너네는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처음, 나 이런 거 처음 봐. 일어나, 뭐 이런 거. 형부터 하지 말고. 형이 시범 한번 보여줄게. 내가 시범 보여줄게. 시범 한번 보여줄게. 자기 너. 아침에 뭐? 아침에 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오늘 라이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이게? 자. 야자 타임이죠. 어, 좋아요. 아, 그 안 찍고 있었는데. 야자 타임이죠. 죄송해요. 근데 이건 정현이만 이득 아니냐 이거는? 아 맞네. 아, 나만 동생이구나. 어. 맞네. 야 근데 6월부터 그거잖아 만나이잖아. 그래 똑같아요. 너 완승이 안 됐어. 응. 아 그렇네. 응, 내가 형이. 내가 형이다. 그치만 나 형이라고는 절대 안 믿어. 아니. 다시 왔습니다. 놀라셨죠 여러분? 한 시간 지나가지고 말로가 자동으로 퍼지더라고요. 오늘 진짜 1시간 반 했다. 와. 와! 아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또 소통해서 너무 좋아요. 죄송해요. 미치겠다, 진짜. 걸발이야. 걸발 오늘 왜 그러지? 안녕. 안녕. 또 봐요.